샬롬,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삭의 결혼이지만 그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 신실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자기의 소임을 다합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종으로서 책임을 다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에 있어 하나님 또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늙은 종을 인도하시고 일이 성사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과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가나안 지역에 이방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돌보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늙은 종이 누구인지를 24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자식은 없고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나 상속자가 될수 없잖아요. 자기의 가업을 충실히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맡았던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올 것을 맹세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종으로서 책임을 다해 길을 떠나고 20일 이상 걸리는 저먼 나홀의 성, 즉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에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고 해서 그녀가 물을 주고 심지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이삭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 리브가를 엘리에셀 앞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더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리브가를 주목해서 바라보며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삭의 아내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리브가가 아브라함 형제인 나홀의 손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리고 그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엘리에셀은 지쳤을 텐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조임을 밝히고 자기의 이름을 소상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부터 이곳 나홀의 성 하란에 와 하나님 인도하셨던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주인과 맺은 언약에 대해 얼마나 충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야기가 무대에 올려지면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살아간 자기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연출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우리 곁에서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면서 길을 비춰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실할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경외입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날까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두고 주인으로 모시기에 말과 걸음이 조심스럽고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리는 두려움입니다. 엘리스는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를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에 있어서 최고로 두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 따라갈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강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하는 마음을 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대로 살아가고자 인생의 걸음들을 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질문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고 있나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며 함께 묻고 물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결정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조성하시고 이끄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